23조 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를 선정할 때 당초 자회사의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었지만 결국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데 수성이 절박한 한국투자운용과 다른 운용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각 정부부처 산하기금을 모아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은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복수주간운용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GE 만료 시한은 내년 4월 말로 당장 다음 달 중 주간운용사 재선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17조 원을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도 내년 말 사업 운영 기간이 종료돼 주간 운용사 자리를 노리는 다른 운용사 간 혈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투자풀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당초 운용사들의 자회사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을 비롯해 선정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종합자산운용사 출연을 기대하며 1그룹 1운용사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액티브와 헤지펀드 운용 부문을 분사할 계획인데 당연히 이 자회사들의 실적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면 지난 4월 KDB 자산운용을 인수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특혜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재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정기준 보완책에 따르면 편파 시비가 불거졌던 자회사 실적 포함 방안은 결국 빼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간운용사 자리를 위협하는 후보군으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KB 자산운용, 신한 BNP 파리바 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꼽힙니다. 기재부는 내년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재선정을 앞두고 선정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인데 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맡길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